있고 그러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어릴 때 얘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너 이렇게 조그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라던가, 아, 어릴 때 만났었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라도 오늘 어릴 때의 그 이야기들, 옛날 과거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오늘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라가 초대 나라, 일대 나라의 영혼을 불러와서 오늘 과거의 나라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대 초대 나라의 영혼을 나라가 불러왔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과거로 여행을 가볼 거예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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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니스타의 천하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샤이니스타 뭐라고 있어? 괜찮아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채나라라고 하고요. 나이는 18살입니다. 저는 지금 샤이닝스타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샤이닝스타 스쿨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최고의 뮤즈들을 양성하는 학교, 아이돌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 예쁘네요. 과거의 나라 정말 예쁘네요. 또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그 많이 이렇게 입체적이 됐잖아요, 지금 나라는. 그쵸? 나름 이제 뭐 만화 속 주인공 같이 정말 예쁜 모습이네요. 어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하지 않아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되게 비장한 명언 같아요. 뭔가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그쵸.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나라가 이 모습에서 처음으로 3D의 어떤 입체적인 나라로 변신했을 때로 한번 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예! 시왈! 지나가. 우와, 해라면 좋겠다. 현실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나도 나가고 싶은데 진짜 잘못 들은 것 같아. 나라에 걱정 마, 내가 나가게 해줄게. 우와, 나도 헤라처럼 현실로 나갈 수 있게 됐어. 신난다. 울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은 누구신가요? 옛날 진 맡은데. 아, 진이었군요. 진이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진이었네요. 어허, 그렇군요. 와, 정말 나라가 많은 변신을 거듭했어요. 저 때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나요? 저 때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익숙해서. 근데 처음부터 아무 생각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굳이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생각 없었잖아요. 처음은 네. 하기 위해 생각을 비운 것이고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네, 와, 어쨌든 정말 풋풋한 나라의 모습이네요. 네, 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네, 정말 예쁜 모습. 네, 다음으로도 더 점점 지금 현재로 다가오고 있죠? 옛날 치마네요, 보니까 또, 그죠? 치마도 옛날 거. 네, 다음 과거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오늘도 나이가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말고도 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역할수인가요? 뭐요? 정말 그 여름이네요. 내가 여름이고 저 집이 그죠? 저 집이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집이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이었고, 나라는 물론 저 때의 어떤 목소리가 긴장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어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지금 들으니까 되게 별로인데요. 근데 저 때의 어떤 그걸 좋아해요. 되게 색감. 저 때의 색감이 정말 예뻤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되게 막 하얗고 막 푸릇푸릇하고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때의 어떤 느낌이나 색감을 한 번 더 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좋았는데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드는데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도넛, 도넛일 거예요, 그러면. 넛을 생각해보면 도넛일 거예요. 도넛. 그럼 1번 땡 탈락. 케이크라고 근데 많이 적혀있지 않나요? 단판 같은데? 케이크는 카케 아니겠습니까? 카케? 오, 되게. 카라멜. 카라멜? 나랑 카라멜 진짜 정말. 자주 사먹는데 카라멜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야발음으로 적혀있거든요? 왠지 리더십이 좀 한국 그 한글로 적었을 때 익숙한 것 같아요. 3번. 저 의상이 사실은 그 댄스 의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주 입고 싶은 의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죠? 편해요, 일단. 네. 옷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옷이 되게 질기고 웬만해서는 나라가 이렇게 팔로 아무리 해도 안 찢어져요. 아시겠죠? 그죠? 호랑이 가죽이라고 막 던지시네요,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는 그죠? 네. 이제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고.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옷이고, 틱톡에도 그래서 굉장히 자주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의상 아주 좋아하는 의상입니다. 즐겨요, 옷이. 상당히 즐깁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렇죠. 미리 크리스마스 영상 이제 라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 사는 광주의 온갖처럼 VR로 광주를 둘러보자. 또 만든 정말 그 네. 꿀 장식도 하고 꾸며보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함께 여러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할머니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방송이니까 뭔가 캐롤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하지만 트위치의 저작권 이슈 때문에 항상 노래를 틀면 안 돼. 못했죠. 있기 때문에 캐롤도 부를 수도 없고 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 작곡 할머니 작사 캐롤을 오늘 만드는 것이 주된 컨텐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보았고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정말 당황스럽고. 네. 저 TV가 나오죠, 그죠? 저희 스튜디오, 그쵸? TV가 나와요. 채널은 세 개. 웬만하면 요즘에 토끼 PD님이 그쵸? 만들어준 채널. 아, 그죠, 그죠. 토끼 PD님이 만들어준 채널이죠. 요즘 웬만한 그 TV는 세계에 나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공중파만 나와도 그 교육방송까지 포함하면 네 개는 나올 텐데, 네, 저기는 세 개네요. 그죠? 네, 세계에 나오는 그런 TV가 있는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네, 과거 영상들을 쭉 보았는데요. 네, 정말 감회가 새롭고, 새삼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이라든지 또 어떤 편집이라든지 자막 그리고 의상까지 정말 너무 다양하게 예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뭐예요? 웃으세요? 네, 네. 크게 말을 해달라는 귤님 요청이 있으세요 지금? 우렁차게. 오랜만에 봤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고요.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잘하셨는데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많았어요. 많죠, 그쵸. 사실 그 나라는 그 예전에 헤라도. 함께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헤라 잘 지내나요? 그 버추얼 헤라 잘 지내나요? 아, 그 헤라요? 그럼요. 아니 그럼요.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 저 헤라 집이 좋으니까. 맞아요. 워낙에도 잘 사는 친구니까.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영상은 샤이닝스타 유튜브에서 네, 뭐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거로 떠나는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럼 하나, 둘.